저번에 내 친구 좀 보고 싶다 그랬나? 응. 오늘 전화해서 만나러 갈래? 뭔가 무서워. 어? 왠지 조용하실 것 같아. 조용하지. 그지. 다들 다 조용하실 것 같아. 다. 영광이 형, 뭐 혁수 형, 성준이, 우빈이. 응. 본 적 있어? 누구 한 명? 김우빈 씨. 음악 방송. 음악 방송. MC 때 봤고 김영광 씨는. 나 옛날 완전 신인 때 김영광 씨한테 여자 아이들이 단체로 나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있었어.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프로포즈 했었어. 어떻게? 막 결혼하자라는 이게 문구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. 아 그 진짜 고3 때 내가. 잠깐만 물 마실래? 왜? 해봤는 거 아니지? 물 마실 거야. 아, 근데 김영광 씨가 여기 나온 사람 중에서 전효성 씨가 제일 좋다고 그랬다. 진짜? 응. 팬이라면서. 전효성? 멤버들도 다 기억나더라고. 우리 멤버들도 다 했었는데. 진짜? 응. 내가 아, 찾았어요. 찾은 거야. 찾은 거야. 뭐면 안 되지. 와, 풍선들이 나왔다. 뭐면 안 되지. 영상 말고. 해물까지 마셔서 저러는 거예요? 정유라 씨예요? 영상을 보니까 어우 못 보겠더라고요. 뭔가 19살 아영이가 너무 풋풋한 거예요. 민망했어요 되게. 그럼 영광이 형 만약에 나오면 그래도 어색한가? 어색하지. 해물까지 한번 마시고 가자. 연예인들도 잘 모르고 막 그랬었어. 그래서 뭐야 이게. 그래가지고 막 뭐야. 그래서 막 처음에 막 김영광 씨 되게 이승기 씨 닮았다라고 생각했었어. 제일 처음에. 어 처음이라서. 이승기 씨가 이상형 아니야? 그지. 닮았나 영광이 형이? 어, 처음에 딱 봤을 때 좀 다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. 아 약간 웃을 때 시원하게 웃는 게 좀 닮았나? 시원하게 웃는. 입, 어, 약간, 입 크잖아. 어, 입. 약간 입 이렇게 계시는 거. 닮으셨다.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있어? 성준 씨. 성준이? 왜냐면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에 나왔어. 국왕이서. 아 이승기 나오는 거구나. 은근히 질투 유발 작전인가요? 와. 아 나 왜 보나 했네. 아니 그냥 재밌어서. 어? 사실이냐? 그래. 사실이다. 야, 진짜 좋아하는구나. 그냥 본 거야. 아, 봐도 돼. 봐도 돼. 어. 그냥 괜히 괜히 봤어. 본 거지. 벌써 나오셨어. 목이 타죠. 당연히 조금은 신경이 쓰이죠. 그래서 물어봤죠, 당연히. 민망하고 웃기더라고요. 어떻게 알았지? 그냥 어쨌든 표정이 안 좋아. 누구죠? 야 성준아. 아, 성준 씨다. 너는 뭐해? 나 인터뷰. 야 너 혜리 귀엽다 그랬다며. 인터넷에 기사가 떴대. 그거 잘못된 거야. 잘못된 기사야? 야 옆에서 아영이가 묻는다. 누가 묻는다고? 아영이 내 아내가 묻는다고.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친구들 몇 명을 시간 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려고 그랬어. 전화 통화 한번 해. 저 지금 다 듣고 있는데요. 알겠어 성준아 인터뷰 잘해.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안녕히 계세요. 그 옛사랑한테 전화해줄게. 옛사랑? 어. 뭔 옛사랑? 여보세요. 형 오늘 뭐해? 오늘 스케줄 있어? 몰라. 안 가르쳐 줄 건데. 형한테 꽃다발? 뭐지? 풍선? 을 줬던 19살 소녀를 기억해? 형은? 기억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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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형 그러면 스케줄 되는지 보고 문자 한 번만 남겨줘. 알았어. 알았어. 현지, 우빈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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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를 받네. 뭐야 이 어색한 목소리는? 야, 나 어색해 지금? 야, 걸렸네.
최대한 자연스럽다고 한 건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빠 평상시 말투가 어떤데요? 조금 더 밝죠. 아, 더 밝아요? 네. 어, 되게 우회다. 경연이도 조금 낯을 가려가지고.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아, 맞아요. 좋아 보이더라고요. 아니요. 잘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.